아, 이 게임의 제목은 블랙 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블랙 페이트. 블랙, 어둡다. 운명, 어두운 내 운명.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 아니야? OBS로 갈아타나요? 아니요. 그리고 돈이 아까워요. 모든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에 확실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것은 탐욕의 자식이요, 부정의 형제요, 불행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인간의 특성이며 인생의 참된 매력이다. 아, 이거 도박이래요. 도박게임이래. 딱 감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불행한 당신이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이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유일한 빛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강요겠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당신에겐 안 보일 거야. 그것이 기회일지 아니면 타락일지. 아, 51가지 게임으로 저는 카드나 이런 도박류에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와도 안 무서워요. 어, 얘 걔 아닌가? 당신은 새 기회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어. 당신, 나와 내기를 하지 않겠어? 내기? 관심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거니? 기꺼이? 당신에게 남은 가능성을 같이 시험해보자고. 나와! 게임을 하자. 게임업은 안 되네요? 당신이 이기면 소중한 사람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시한부 인생을 바꿔주겠다. 아, 네 목표는 남은 수명을 1.5배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최소한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죠, 그쵸?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무섭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기기기어르 상 안 받으려고 밑밥 가네. 헤븐 카드는 0의 값을 가지만 리퍼는 21을 가진다. 어, 잠깐만. 이거는 좀 달라요. 블랙잭인데 헤븐은 빵이고 리퍼는 21이래. 헤븐 카드를 가지고 승리하면 베팅값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다고? 어, 게임을 시작하기 전 서렌더하여 베팅값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렌더요? 그냥 뭐 다이, 폴드 이런 게 아니라 서렌더네. 여기서는 베팅값 1점은 남은 수명의 1분으로 한다. 카드를 뽑아 20일에 최대한 가까운 숫자를 만들면 되는 게임이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51가지 게임에 단련되어 있으니까 블랙잭 룰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 건데, 이거를 만약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은데. 36시간? 뭐야 이거? 헤븐, 리퍼 두 카드를 만들면 셀베이션. 셀베이션. 야, 이거는 좀 복잡한 룰인데 이거. 아니 이거는 20일 이하로 카드장이 모이면 5 카드. 게임을 시작하지. 완전 운인가요? 니게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60번! 60번? 가! 그러지 뭐.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 몇 판 정도 도와줄 수 있어. 도움을 받겠다 필요 없다. 받아볼까요? 어떤 이벤트 있는지 좀 봐야 되니까. 이 게임의 목표요? 2160 만드는 거요.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헤븐! 에이스! 이거는 히트로 세 카드? 아니야, 나는 세 카드 안 받아. 더블 다운. 바보야? 아니 뭘 바보야. 야, 남자라면 지금 이제 더블 다운 가야지. 뭘 바보야. 바보는 너지. 바보는 너지. 머리가 걱정된다고?
님 작해요? 그만하시죠 이제? 이벤트 몇 개를 깔아놓은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벤트 몇 개 깔아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거? 거의 한 30개 됐지 않아요? 이젠 끝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히트해서 헤븐 받아볼까? 헤븐이 0이잖아요. 51게임에서 블랙잭 좀 하던 사람입니다. 고랑이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좀 해봤었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더블덤 지른다. 가끔은 맞아줘야지 이렇게. 가끔은 이러다가 한번 꺾이면 그때 흐름을 끌어. 봐봐 또 이겼네. 또 흐름이야 흐름. 또 와. 이제 두근두근하게 목숨은 아니어도 뭐 걸고 하시는 게 어때요? 뭐 걸고요? 치리스 코스프레 확률. 그거 걸고 하지 뭐. 아무래도 긴장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낫겠죠? 또 줘! 아! 딱 이것만 따고 이러하면 되잖아요. 와 봐봐 이거 잘한다니까? 개쩐다니까? 야 나오겠냐? 21이 나오겠냐? 나오네? 운봐 진짜. 나오겠냐? 이번에 또 나오겠냐? 설마? 나오겠냐고. 다 온다고? 끝이 안 날 것 같아. 당신의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인다. 소극처럼 끝을 볼 수 없을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겠지만 최소 배틀값 40? 아니 최소가 40이 아니라 최대를 올리자 4장 나오겠냐? 이것도 나와? 완전 쌉조작인데? 사기도가판에 앉은 느낌인데 이거? 아니 이상해 이거 말이 안 돼요. 카드 안 섞은 거 아님? 그러게? 더 노력해보라고요?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21인데 여기서 스테이? 다섯 개를 또 완성한다고? 어 이거 말도 안 돼. 2, 3, 4, 5, 6 이거 말도 안 돼. 주작이야 이거. 이거 주작이야. 어떻게 여기서 2, 3, 4, 5, 6 이렇게 나와. 다 섞었는데 이건 주작이지 이건. 그게 무슨 소리지? 누가 포커 치고 안 섞은 듯. 니 패배야.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거야. 이해할 수가 없다. 876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네가 현재 판돈을 가진 시간이 810분이고 시간 초과다. 시간이 널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한 거니? 네가 여기서 도박에 썼던 시간은 절대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참으로 안타깝지. 도박은 네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지. 도박 치유 게임이라고요? 바닥에 있다고 생각한 니겐 아마도 그것이 최악의 형벌일 거야. 도박이란
기회가 아니라 파멸이거든. 게임은 모르겠고 일단 남아 이런 중천금. 호랑님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요? 아니 난 인정 못하겠는데 이거 사기 도박 아니야? 사실 주장 맞습니다. 주장 맞다고요? 어떻게 알아요?